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G2파워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원전으로 움직였다가 여기서 이제 그 무상증자로 움직였죠. 그리고 나서 오늘 권리락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는데, 이거 어제 영상이었죠. 어제 영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기가 원래는 한 5만 5천원 정도, 6만원 정도 이렇게 좀 되어 있었는데, 이게 권리락이 터지면서 가격 조정이 나온 거죠. 그래서 요 가격이 지금 10,00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상한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상한가 이 권리락을 먹기 위해서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여기는 4만 원 구간이고 얘는 10,000원 구간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권리락이 터지기 이전에 무조건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, 그 이후에 눌리는 구간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권리락 이후에 눌리는 구간은 우리가 잡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과연 일단은 얘는 G2파워는 권리락이 형성이 되었을 때 상한가를 몇 번이나 올라갈까, 그거를 한번 좀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.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뭐한 번, 두번 갔죠. 그 다음에 뭐 K 옵션 같은 경우도 권리락 이후로 상한가가 두번 가고 크게 올라갔다가 쭉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095원은 몇 번을 갔을까요? 095원은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이나 갔네요. 네 번이나 갔고, 그 다음에 뭐 조강이라든지 조강도 세번 갔고, 그 다음에 승일도 두 번이나 갔죠. 그러니까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,000원에서 지금 12,000원이잖아요. 12,000원에서 30%면은요 얼마예요? 요거 같은 경우는 뭐 16,000원 정도,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이전 가격대로 55,000원 정도 구간인데, 상가 한번 또 가도 16,000원밖에 안 돼요.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보호해서 그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왔고 일단 평단이 맞춰진다라면 상관이 없겠죠. 근데 그 뒤로 권리락이 끝난 뒤로 무상증자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떻게 되죠? 그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죠. 뚝뚝뚝뚝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언저리까지 왔을 때뭐 4주 정도 들어온다라고 해서 평단을 조정을 받아도 결국은 이 꼭대기일 거거든요, 평단이. 그래서 요런 라인에서는 일단은 좀 정리해, 뭐 우리가 이미 여기 라인에서 좀 매매를 좀 했었잖아요. 여기서 매매를 좀 했어갖고 여기에서는 좀 접근하지 말자, 눌리는 구간이 온다라 해도 여기서는 기다리자, 굳이 무리해서 여기서 접근하지 마시고, 혹시라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 언저리에서, 그러니까 뭐 어저께까지겠죠? 어저께까지라도 좀 정리해갖고 요 가격 조정은 먹지 말자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. 뭐잘 따라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, 자,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G2파워 권리락 이후 떨어지는 그폭 아니면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,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G2파워도 원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는 있어요. 이슈는 있는데, 원전 중기에 중점 품목 51개 선정을 해갖고 215억 정도를 뭐 지원을 한다. 원전 패권 제도에 나서고 있는 한수원인데 잃어버린 5년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? 유엔 안보리 자포리자 원전 안전문의 논의,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와, 푸틴이 미친 걸까요? 뭐 러시아가 미친 걸까요? 이거 원전 이 근처에다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전이 폭발을 하면 그 체르노빌 같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건데,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진짜 마음먹고 몰래 그 러시아로 들어갔다가 자폭하면 어떡합니까? 그 원전 공정이 한두 개도 아닐 건데, 발전소가 한두 개도 아닐 건데. 아,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만약에 잘못해갖고 진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될것 같습니다. 그 굉장히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 한참도 모를 것 같아요. 자, 일단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만, 그 원전을 아직까지 그 이슈를 받아먹기에는 G2파워는 조금 논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다른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지만은, 일단은 G2파워는 무증 관련된 이슈가 먼저 끝나야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먹을 거 있으면 찾아 먹고, 아니면은 무증이 끝나거나 무증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들 확인하고 나서 재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,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. 친구 추가 아이콘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이디를 추가 버튼, 그 다음에 HRB2019 입력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친구 추가 버튼이 있는데 눌러주세요. 입력하시고 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.
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면은 요청해 놓으세요.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저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할인폭이 크죠? 요거 놓치지 마세요.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매매했던 내역들 홈페이지에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시고, 아, 나 이 정도면은 한번 해보고 싶다.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. 오늘 하루도 힘든 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